안녕하세요, 마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전기 군내 배전 설비죠. 군내 배전 전압이 380, 220이에요. 그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게 왜 이거를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80, 220이라는 거는 이제 요 단상 변압기, 2차 전압 220V의 단상 변압기를 Y결선을 해서 쓰는 게 380, 220 3상 변압기죠. 단상 변압기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RST N이 있는데 RS STTR은 380이고 RN SNTN은 220이죠. 뭐 이런 분전반 4개. 근데 요거 쓰기 전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부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단상을 썼어요. 단상 220으로만 거의 다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뭐 여긴 계단이 있고 교실에 뭐 있었습니까? 뭐 기껏해야 뭐 형광등? 형광등 한뭐 4개 정도?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뭐 있었어요? 여기 선풍기 있었죠? 선풍기. 냉방은 선풍기를 했어요. 선풍기 천장형 선풍기 2개 정도? 예. 그리고 난방은? 난방은 이거 했죠. 난로. 이거는 전기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기껏 써봐야 형광등에 뭐 선풍기. 뭐 형광등도 사실 낮에는 또 필요가 없죠. 약간 어두울 때나 뭐비올 때나 잠깐 썼지. 그리고 뭐 교실에 컴퓨터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단상으로 다 해결이 된 거죠. 거의 뭐 교실 하나에 뭐한 1kg 정도 뭐 이렇게 써가지고 40화급 해와야 40kg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1kg도 안 되죠, 사실. 이게 뭐 40와트짜리 80 40와트 두 개니까 80와트니까 두네개 해봐야 320와트 뭐 이래 가지고 교실당 1kg도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상 변압기에서 뭐 단상 요 변압기 하나 해서 이렇게 두 가닥만 끌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에어컨이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급식실도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3상 부하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에어컨을 단상으로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죠. 뭐 펌프라든가 이런 거. 대형 건물 같은 경우도 뭐 공조기를 돌려야 되는데 단상 못 타갖고 그큰 공조기는 못 돌리죠. 단상은 용량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3상은 써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죠. 단상 220을 공급하면서 3상을 공급해야 돼요.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Y결선을 해서 220의 루트 3은 380이죠. 그래서 Y결선을 해서 3상 380을 쓸 거냐 아니면은 그냥 델타 결선에서 이렇게 하면 220이고 3상 220을 쓸 거냐. 이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만약에 요 전류가 I예요, 그냥. I라는 거는 케이블의 두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100A가 흐른다, 그럼 100A 흐를 수 있는 케이블을 설치했을 때, 100A면은 35스퀘어인가요? 35스퀘어를 설치했을 때, 여기도 35스퀘어. 똑같은 케이블을 설치했을 때, 어떤 게더 전력을 많이 보낼 수 있나.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요게 I예요. 그러면은 P는 1.732 곱하기 VI죠. V는 380 곱하기 I예요. 그럼 요거 계산을 해보면 1.732 곱하기 380. 그러면은 658 I 와트, 뭐 와트든 킬로와트든 하여간 와트죠. 658 I의 전력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죠? 3상 3선식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1.732 곱하기 220이죠? 곱하기 i. 그러면은 1.732 곱하기 220. 381이에요. 381 i. 이게 좀 이렇게 할까요? 그럼 요거는 658을 보내고 요건 381을 보내요. 당연히 전압이 높으니까 Y결선이 더 많이 보낼 수 있겠죠. 대신 근데 요거는 한 가닥을 더 끌어야 되잖아요. 220을 공급을 해야 되니까. 요건 220 공급, 220을 하트하트해서 220 공급할 수 있고, 이거는 중성선을 따야 220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네 가닥을 끌고, 요건 세 가닥을 끌어야 돼요. 그러면은, 한 가닥당 전력을 비교해 보는 거죠. 한 가닥당 P는 658 나누기 4죠. 나누기 4. 658 나누기 4 하면, 164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3상 3선식은, 381i니까 381i 나누기 4. 아, 3이죠. 나누기 3.
나누기 3. 세 가닥이니까 381 나누기 3. 127 보낼 수 있네요. 127 아이.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아, 그러니까 3상 4선식은 여기서 봤을 때는 당연히 220보단 380이 높죠. 그러니까 3상 4선식은 3상 3선식에 비해서 한 가닥을 더 끌어야 돼요. 그러니까 33%죠. 여기 세 가닥인데 그건 네 가닥이니까 33%를 더 돈을 투자해야 돼요. 대신 전력은 여기는 220이고 여긴 380이니까 여기 루트 3배죠. 그러니까 1.73이죠. 그러니까 73%를 더 보낼 수가 있어요. 전력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케이블은 33%를 더 돈을 들여야 되지만 전력은 73%를 더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 가닥당 전력은 127 나누기 164 하면은 164 나누기 127을 하면 거의 한 30% 정도를 더 전력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상 4선식이 3상 3선식보다 유리합니다. 전력을 더 많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상 4선식을 쓴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모터가 있어요. 모터가 예를 들어서 뭐, 요게 뭐, 50kg 짜리에요. 50kg 같은데, 여기 이제 전력을 공급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케이블을, 그러면 전류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전류 I는 50kg 나누기 1.73이죠. 50kg니까 이게 나누기 1.73이 나누기 380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뭐 0.8로 나눠야 되는데, 그거는 생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50000 나누기 1.73이 나누기 380. 하면 이제 전류가 76A예요, 이게. 76A. 그리고 3상 3선식이면은 요게 220이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나누기 1.73이 나누기 220. 그럼 131A가 돼요. 131A.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50kW의 모터를 설치하려고 그래. 무슨 뭐 공조기라든가 이런 바람을 좀 보내주기 위해서 모터를 설치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76A가 흐르기 때문에 뭐 한 차단기를 한 100A 정도짜리 쓰면 되겠네요. 100A 하면은 케이블은 한 35스케어 쓰면 되겠죠. 그죠? 근데 3상 220이면 131이니까 한 150A 써야 돼요. 150A 하면은 케이블이 몇인가요? 한 뭐 70스케어인가요? 뭐 이렇게 이 간선 케이블뿐만이 아니라 분기도 케이블을 다 한 단계씩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뭐 한 가닥당 그 전력뿐만이 아니라 분기 케이블에서도 이 3상 4선식이 상당히 유리한 거죠. 더 얇은 걸 써도 되니까.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3상 3선식을 쓰는 경우에는 아마 이게 동력용은 전압을 또 따로 쓸 거예요. 이게 요거는 그냥 전등 전열 실험실에 이런 걸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220 쓰면서 3상 220도 필요하고 이런 거. 근데 공조기를 돌리려면 3상 220 갖고는 좀 약해요. 그래서 변압기를 새로 놓는데 380을 안 놓고 아예 기왕에 놓을 거 동력용은 뭐 440이라든가 이런 거를 별도로 놓더라고요. 그래서 변압기가 두 종류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선 결선도를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지금 600kg입니다. 요게 600kg라서 VCB가 없어요. 약식 수전 설비예요. 정식 수전 설비가 아니라. 그래서 뭐 잘 보이진 않는데 그냥 뭐 여기 AISS라 그래가지고 뭐 LBS 여기 구분 계백이 하나 있고요. 요건 뭐 피레기. 그다음 요건 휴즈입니다. 요거 휴즈 가 있는 AISS, 그다음 MOF 있고 변압기 있고 뒤에 이제 ACB가 있죠. ACB에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비상 전원이고 비상시 발전기로 돌려서 살리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정전되면 그냥 안 들어오는 거. 그 보면 이제 전등 전열 그다음에 뭐 MCC 해서 다 변압기 하나하고 같이 쓸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380이 삼성 210보다 상당히 유리한 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